퀸즈 장로교회 유아부는 만 2살 반에서 4살까지의 유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배우고 또 바로 섬기는 그런 아이들로 양육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한 분의 교육 전도사님과 또 20여 명의 선생님들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음으로 그 믿음이 자라나고 또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예배가 지루한 게 아니고 또 너무 재밌고 신나는 그런 축제의 시간과 또 같은 것임을 저희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일깨워주고 또 그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유아부에서는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만 빼고 그 나머지 모든 순서들이 아이들이 직접 입을 열어 따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찬양뿐만이 아니라 대표로 선생님이 기도하실 때도 선생님이 기도하시는 걸 따라하고 또 그날의 본문 말씀도 선생님 먼저 읽으시면 그 말씀을 같이 아이들이 따라 읽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예배의 태도를 바로 갖게 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게 되죠. 네, 저희 유아부는 토요일날 새벽 기도가 끝나면 교사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같이 유아부실에 올라와서 이 기도 제목 카드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반과 신입반이 있는데 기도 제목을 자세히 적어서 그 각 가정마다 필요한 그 기도를 적어서 저희가 기도하고 또 주중에 아침과 저녁에 하루에 두 번씩 교사들이 그 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반이 그 한 주간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 기도문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축복을 많이 해주기 위해서 이 기도 카드를 보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적응 못해서 잘 못 보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부분은 아이들이 적응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들, 부모님들이 적응을 못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마음이 약하셔서 우리 애가 계속 나랑 같이 예배 드리다가 저렇게 혼자 떨어져서 할 수 있을까? 자꾸만 우는데 이렇게 이제 마음을 약하게 먹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그럴수록 아이들은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고 더 불안해하고 더 떨어지기 싫어하고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부모님께 드리는 바람이나 부탁은 정말 우리 유아부 선생님들이 한두 주는 울겠지만 잘 케어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맡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래, 저희 유아부는 정말 영아부에서 올라온 아이들이 처음으로 부모님과 떨어져서 드리는 예배의 부선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정말 자기 아이들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궁금해하셔요. 그래서 저희가 5월달이 되면은 부모님 초청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저희가 부모님들에게 자녀의 십계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할지 다시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새로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성경을 쓰게끔, 요즘 성경 필독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컴퓨터 문명이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저희가 컴퓨터를 통해서 부모님과 우리 교사들이 함께 성경을 컴퓨터로 쓸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조금이라도 말씀을 가깝게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죠.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인터넷 시대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손으로 뭘 쓰는 것보다 타입하는 거에 더 익숙해져 있고, 물론 이제 성경책을 직접 읽고 또 손으로 필사하는 거 그거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저희가 쉽게 시작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잘 할 수 있는 것부터 시도해 보려고 하거든요. 예, 또 저희가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고, 제가 매주일 유아부 가정 예배라는 이런 종이를 만들어 드립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또 말씀 한 절을 읽고 기도하고 정말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할 건지 다짐하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날마다 읽어주고 또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